2011년 9월 23일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뜨거운 열기. 첫 촬영을 앞둔 GS샵 특별본부의 스튜디오는 70여 명의 스태프와 6명의 배우들이 뿜어내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선택, GS샵을 향한 첫걸음.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리얼 쇼핑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192시간의 촬영. 지금 대한민국 최초의 리얼 쇼핑 드라마, 당신의 가장 좋은 선택이 시작됩니다. 2011년 10월 7일 시청자들에게 첫선을 보인 GS샵 특별본부는 그 시작부터 특별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발령받은 신혜라입니다. 나의 첫 출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단 1분이라도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걸 첫들에는 산만한 아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GS샵 특별본부의 독특한 해결 방식들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엉뚱한 요원들답게 해결책들도 기발했었죠.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해 요원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테마 쇼핑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색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GS샵만의 테마 쇼핑. 6명의 GS샵 특별본부 직원들이 직접 나서 테마에 맞춰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선보인 첫 방송은 소비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한 GS샵의 노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디토는 GS샵이 만든 신개념 쇼핑몰입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고 또 그 과정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새로운 쇼핑몰인데요. 나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과 그 관심사를 가진 고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쇼핑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테마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저희 디토의 의미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엄마가 식사를 거부한 지 3일이나 지났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친정어머니의 갈치였습니다. 매년 10월만 되면 식사를 거부하시는 할머니의 사연을 알아내기 위해 특별본부 요원들은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요. 모습이 굉장히 다정해 보여서요. 결혼기념 여행의 추억. 그 추억은 갈치였습니다. 갈치! 고객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만들기 위해 김주리 씨가 직접 배송을 했었습니다. 그녀가 배송한 건 바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이쪽. 오케이, 커. 죄송합니다. GS샵 배송을 말씀드리자면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송이라는 것은 고객님들이 체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GS샵에서는 사전에 고객님들과 배송 일정을 협의하고 있고요. 협의된 그 일자와 시간에 맞추어서 약속된 장소로 상품을 안전하게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송과 빠른 배송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드라마 형식의 CF여서 새로웠고 그만큼 더 소비자분들이 GS샵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 수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보람된 CF 촬영이 아니었나 싶어요. 고객과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사실 배송 직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GS샵은 배송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GS샵의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에피소드에 잘 풀어볼까 해서 제2화 친정 어머니의 갈치에서 김주리 씨 에피소드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주리 씨하고 같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던 그 배송 직원은 사실은 GS샵의 또 직원이기도 했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특별본부에 배달된 박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좀 수상하게 남편의 와이셔츠에 묻은 파운데이션으로 시작된 의문의 사건은 최근 남성들의 화장품 열풍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리 트렌드를 파악하고 상품을 기획하는 GS샵의 한 발 앞선 기획력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MD팀의 가장 중요한 롤은 언제나 고객들한테 가장 좋은 가치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D들이 사회 전반의 흐름을 읽는 그런 눈을 갖고 미리 판단하고 기획해서 그 제때 필요할 때 고객들이 가장 좋은 가격에 기쁘게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조사를 하고 또 시장 조사를 해서 그럼 약간 여성성이 드러나는 역할은 처음이고요. 그 상품이 출시되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1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드라마 작업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는 저 인물 캐릭터 설정입니다. GS샵 드라마에 있어서는 그 어떤 캐릭터를 좀 특징화시킴으로써 각 주연만 보는 게 아니라 각 인물들에 의해서 얘기 구조가 좀 끌어나갈 수 있는 캐릭터화에서 재미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좀 구성을 했었습니다. 점심때만 되면 두려워요. 이번엔 밥 대신 핸드폰이 들어있는 도시락. 아내에게 어느 날부터 건망증과 짜증이 잦아진 부인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사회에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가득했었죠. 덕분에 오정태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상품 품질에 만족을 드리는 것이 저희 QA팀의 롤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기 전 상품의 기본 검사에서부터 고객을 실사용 환경 테스트까지 품질이 확보된 상품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에서 보여지는 상품과 고객이 받아보는 상품이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지속, 점검, 관리, 검증하는 것이 GS샵 QA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꼼꼼히 검증하고 검사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GS샵 파이팅! 같이 갑시다. 특별 2부작으로 꾸며진 56화는 특별본부의 위기 상황으로 시작했죠. 좀 도와주세요. 1년 동안 기획한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정준엽 선배는 패닉 상태가 됩니다. 어떡해. 이 과정에서 본부장의 숨겨진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거 속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특별본부 안에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하나씩 풀려가면서 드라마적 재미가 가득했던 해였습니다. 방송이 실제로 온에어 되기 전에 실제 고객님들과 미리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사전 회의를 통해서 실제 고객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들, 정말 보여줬으면 하시는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실제 방송 중에서는 고객님들의 궁금증에 제로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님들이 보시는 방송 중에서는 고객님들의 실시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궁금증들을 바로바로 해소를 시켜드리고요. 또 미리 구매하신 그런 고객님들의 어떤 상품병 후기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구매를 망설이는 그런 고객님들에게 좀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PD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곧 소비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고요. 그게 리얼들을 실천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까칠한 그 본부장 남궁진 촬영을 하면서 좀 더 신뢰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홈쇼핑에 대한. 그리고 모델로 낙점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뜻밖의 상황에서 좌충우돌했던 특별본부 요원들은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본부장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가장 좋은 선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본부에 발령받은 후 저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쇼호스트로 방송 출연까지. 드라마였지만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팀워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리 씨의 짝사랑을 본부장님이 받아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쓸쓸하게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낼 고민식 선배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옵니다. 자, 진짜.
전직 이제 PD 출신으로서 뭐 소비자들의 어떤 고충이나 애환을 해결해주는 한 팀원 역할을 제가 맡았는데요. 뭐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다시 그때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보고 싶어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홈쇼핑에서 리얼 쇼핑 드라마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배송이라든지 검증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만드는 그 어떤 요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재미있게 드라마를 꾸며서 좋은 출연진, 또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제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GS샵 리얼 쇼핑 드라마 당신의 가장 좋은 선택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한 발 앞선 상품 기획, 철저한 검증, 고객과 소통하는 방송,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배송으로 2012년도에도 GS샵이 만드는 당신의 가장 좋은 선택은 계속됩니다.